서울대 김헌 교수님이 쓴 천년의 수업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저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만났던 그 화학 선생님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화학 선생님이 이제 수업 첫날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꼭 알아둬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은 너희들이 내 나이쯤 됐을 때는 거의 다 거짓말이 되어 있을 거다. 참 독특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어린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과학이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이 폐기가 된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막 이 아이가 그 선생님 말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저런 선생님이 하필 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나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정도로 그게 좀 갈등이 됐는데 사실 그 선생님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거의 뭐 완전 주의식 교육. 그래서 그냥 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가르쳐 주는 대로 기계처럼 외워야 모범 학생이 되던 그런 시절에 이 화학 선생님이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르쳐 준다고 다 받지 말고 니들이 생각 좀 해라.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것들은 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너희들이 좀 생각하고 고뇌하면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은 그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그 질문으로 하거든요. 생각 좀 하면서 늘 생각해라. 질문해라. 질문. 이 질문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이야기가 이 교수님에게 왜 자리를 잡았을까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마음을 담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야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과학자들의 합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발견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이 힘을 얻고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저는 특히 이 대목이요. 과학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과학자들의 합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진화론을 위시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뭐 100% 진리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100% 진리가 아니라 당대 학자들의 합의에 의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이 상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장로들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는 비록 그 만들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너무나 유익한 도구일 것이라고 믿고 만든 거지만 이게 그러나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진리가 아닌 그 장로들의 유전을 붙잡고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고 그것만이 자기들에게 고수해야 될 진리라고 생각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 3장 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그들의 시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냐고요. 그 성경이니까 다 생략하고 핵심만 담아서 그렇지 그 얼마나 많은 설명들을 예수님이 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에 놀라고 또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 인생이 바뀌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요
요즘에 제가 들은 그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강의 한 대목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 중에 본인이 미국 유학 시절의 지도 교수였던 리처드 니스벳 교수라는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강의에 나오는데요. 이 교수님은 엄청나게 그 명성을 얻는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리처드 니스벳 교수님에게 많은 젊은 교수나 또 학생들이 찾아가가지고 자꾸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세계적인 학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이 교수님이 이제 그런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반창의성 편지라는 글을 썼답니다. 역설적인 글이죠. 이 반창의성 편지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는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학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그런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비범함이 없는 평범한 학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분야 사람들과 절대 대화하지 말고 그들의 영향도 받지 마라. 오직 같은 분야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도록 해라. 그리고 소설이나 시 따위는 절대 읽지 마라. 전공서적을 읽기에도 바쁘다. 지금 이게 이렇게 약간 꼬아가지고 역설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어떤 창의적이지도 않은 그런 학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미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것만 고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문하는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너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근처도 가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것만 계속 몰두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같은데요. 이 절대 진리도 아닌 그거 하나 붙잡고는 오직 이제 이거 하나만 자기 인생의 진리로 삼으니까 다 이제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2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요.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니까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봐도 답답하게 짝이 없는 이런 태도를 가진 게 바리새인들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딱 한마디로 진단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 바리새인의 상태가 지금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완악함,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로시스는 마음의 딱딱함, 또 고집스러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의 딱딱함과 고집스러움을 뜻하는 포로시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단어예요. 이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는요,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금요기도회 같은 데 와가지고 뭐 어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저께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려면 하나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너무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다가 보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쪽으로 흐르지를 않고 이 세상 쪽으로 흘러있는데 회개가 뭐냐?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내 생각이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어져 가는 게 회개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육신의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회개기도, 회개기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해야 되는 게 이런 이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부드러운 밭에 씨가 잘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경직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직이 풀려야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안 봐도요, 지금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뭐 그렇게 감동스럽지는 않잖아요. 막 너무 감동이 되세요? 아이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런 인간은 가까이 하면 막 피곤해, 막 그런 느낌이 확 드실 텐데요. 우리가 경직을 풀고 이 감동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올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잡았는데요, 삼았는데, 자, 경직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대립하고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이 구도를요 여러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데, 저는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구분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구도를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쪽, 생명을 죽이는 쪽,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논쟁이 시작되는 2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이 논쟁이 시작이 되고요, 이 논쟁의 마지막 기록인 3장 6절에서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 한쪽 손마른 사람의 장애인을 고쳐주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뭐라고 옳은 소리를 해대도 결국은 그들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결론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로 맺어지는데 그 앞에 좋은 말들이 뭐 장로의 유전이 뭐 장로의 전통이 뭐 아무리 대단한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신앙 행위를 하고 무슨 종교 행위를 하고 오늘 분당 우리가 무슨 미사 역으로 교회 이름을 떠들어 댄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냐 죽이는 교회냐. 예전에 보면은 너무나 난폭한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담임 목사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뭐 아무리 뭐 교리를 갖다 대고 설교 잘하고 뭐 잘해도 결론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회라면 그건 병들고 절대로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뭐 내뱉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만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막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면은 막 시시비비는 잘 가리는데 막 여러분만 나타났다 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막 거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원수 맺고 이런 나쁜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지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매 여름에 제가 이제 한 몇 주간 설교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게 휴가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목사가 그냥 1년 12달 계속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되면은요, 이게 본문은 또 본문만 다르지 하고 싶은 말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몇 주 설교를 내려놓고 좀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면 이제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면 한 몇 주간은 설교가 좀 신선해요. 그 특세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매번 이제 설교를 쉬었는데, 아,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제 마음에 무슨 부담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번 여름에는 안 쉬는 게 좋겠다. 아니 지금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자기 교회도 못 가는데 그 목사라도 그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 교회도 못 가는데 외부 강사가 막 계속 그 매주마다 바뀌면 되겠느냐. 그래서 너라도 그 자리를 맨날 지켜라. 그 성도들이 안도감을 좀 느끼도록 그런 부담을 주셔가지고 뭐 알겠다 그랬다. 반말로 한 건 아니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제가 안 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에 막 무더위로 찌들고 이러는데 그것도 똑같은 설교하면 또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이 여름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한 몇 주간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잠깐 마가복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 여름에 맞는 주제로 설교를 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설교가 다음 주가 주제가 분노예요. 분노. 막 여름에 막 덥고 막 짜증나면 막 분노가 막 제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분노를 발견한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둘 다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많고 막 분을 잘 내는 분은 엄청 위로가 될 텐데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사랑하는 분노를 많이 하는 여러분,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화내는 걸 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분노의 결과입니다. 지금 공통점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똑같이 분노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분노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분노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분노는요, 그 에너지가 손마른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표출됩니까?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분노를 드러냈지만 같은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것을 에너지 삼아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는 쪽으로 흘려보냈다면,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그런 악한 에너지로 흘려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겠습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그게 악한 거예요. 분노 안 해야 되는데 분노하는 그게 또 악한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사람을 살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생명을 고쳐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분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살려내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경직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해야 될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맨날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분노의 시대, 분노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막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까?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막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또 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막 계속 지적질이에요. 막 계속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제 마음으로 되뇌이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스퍼그 신드롬이라는 이 용어를 묵상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에포케라는 용어예요. 이 사스퍼그 신드롬은 그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책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원래 이 용어는 그 아스퍼거 신드롬, 아스퍼거 장애라고 그 타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 장애를 뜻하는 그런 용어가 이게 아스퍼거 신드롬인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아스퍼거에다가 이제 사회, 이 소셜을 붙여가지고 소셜 아스퍼거를 축약해가지고 합성으로 만든 게 사스퍼거예요. 이 사스퍼그 신드롬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의 태도 이걸 가지고 이제 사스퍼그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정치에 꼭 나오는 게 내로남불. 이건 뭐 여당도 야당도 뭐 너무나 공통점 아닙니까? 자기가 야당할 때, 자기가 여당할 때 정반대로 행동하는 정치가들 뭐 그래서 참 이게 정치하는 분들 대부분 안 그런 분도 뭐 많겠지만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사스퍼그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 지하철 타다 보면은 이 사스퍼그 환자들 엄청 많습니다. 남을 막 조금 더 배려할 줄 모르는. 요즘은 또 이 건물 안에서 이게 담배 피는 게 이게 안 되다 보니까요. 막 길거리에 막 그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서 막 담배 연기를 붕붕 품어내는 사람들 보면 이게 사스퍼그 환자예요. 막 조금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소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사스퍼그 환자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혹시라도 이게 목사 오래 하다가 보니까 내게 이런 사스퍼그 증후군이 왜? 목사는 맨날 가르치려고 되니까. 뭐 맨날 네가 이거 고쳐야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게 부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제가 그런 정기 내가 이 사스퍼그 증후군 아닌가? 이걸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제가 되뇌이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포케라는 용어입니다. 이 에포케는 우리말로 하면 판단 중지 그런 뜻인데요.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맨 앞에서 언급했던 그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이 에포케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읽은 부분이에요. 이 저자인 서울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질문하고 살아라. 질문해야 된다. 뭐 가르쳐준다고 그대로 다 받으면 안 된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강조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다고 막 맹목적으로 받지를 않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또 연구하고 내가 자료를 뒤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리 맞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 뭘 외쳐야 되느냐? 아포케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내 생각으로 이게 다 검증해서 이게 진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나랑 생각이 다른 저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 중지. 에포케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포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포케.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선포해야 되는 게 에포케예요. 판단 중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놓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계속 외쳐야 되는 용어가 에포케예요. 다락방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들을 대할 때 에포케, 판단을 중지하고 중립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왜? 인간은 자꾸 그 사람을 선입견으로 대하기 때문에 에포케. 자녀 교육에요, 부모들이 진짜 놓치기 쉬운 게 그거예요. 왜? 우리는 애들이 태어나 지금까지의 그 히스토리, 배경을 다 알기 때문에 선입견이 들어있습니다. 큰 애는 정직한 애야, 얘는 뭘 말해도 나 다 믿을 수 있어, 그런 선입견이 자리를 잡아요. 둘째 애는 말이야, 요거 어릴 때부터 이제 말 돌리기 선수고, 얘는 뭘 해도 그때 자꾸 그 현실에 막 그 맞추어서 대답을 해. 이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도 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녀 교육에서도 에포케, 에포케. 내가 이 아이를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이 아이를 신뢰해주고 이 아이를 믿어주고 오늘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교육에 굉장히 이게 독이 들어갈 수 있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난이 난무하는 이 시대, 정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에포케, 아버지 저 판단을 유보하기 원합니다. 판단을 정지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털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원합니다. 저는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에포케의 은혜를 받는 순간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 에포케 정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에포케, 에포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잘못한 거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다고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에포케의 정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 중지, 이 에포케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경직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덧입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재성 교수님이 쓴 긍휼, 예수님의 심장,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내가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자가 주장하는 게 예수님도 혈액형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랑 같은 그 혈액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내보려는데요, 예수님의 혈액형은 A형일까요? B형일까요? AB형일까요? O형일까요?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의 혈액형을 혹시 아세요? 맞추는 분 제가 내일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C형이래요. 왜 예수님의 혈액형이 C형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이 C의 약자가 뭐냐? 컴패션, 긍휼로 똘똘 뭉쳐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C형이래요. 누가 맞출까 보네 빨리 대답한 거예요. 그거 듣고 보니까 너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긍휼, 그 컴패션으로 덧입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쓴 긍휼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 단어의 어원을 맨 먼저 어원부터 설명합니다. 이 긍휼을 뜻하는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하고 구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데요, 무슨 뜻이냐? 함께 고통받다예요. 컴패션은 불쌍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고통할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제가 이런 점에서 뭐 거두절미하고요, 이 컴패션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면 금방 아실 겁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새벽에 이 만보 걷기. 그래서 뭐 거의 한 일주일에 한 3, 4일은 한 만보 전후로 제가 걷거든요. 아, 저는 요즘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계절 중에 뭐 여름에는 뭐 열대야도 있고 막 습도가 많아 짜증도 나고 뭐 무기력하고 그렇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수박하고 여름 새벽 때문에. 저는 수박이 있는 한 여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여름 아침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일찍 해가 뜨고, 새벽에 한 3시 좀 넘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2시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새벽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는 이제 무장해가지고 걷는데 꼭 챙기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걸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교수님들의 강의도 듣고 요즘은요 막 좋은 강의가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난 너무 좋아요. 겨울 되면 그 못 하거든요. 저는 또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주일에는 아침 7시부터 예배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산책을 못 하잖아요. 7시 예배인데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면 막 토요일 날 막 월요일 새벽에 너무 기다려져요. 내일 새벽에 또 내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걷게 되는 거. 거의 한 만보씩 아침에 걷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면서 걷다가 또 빠르게 걷거든요. 빨리 걷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이렇게 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마음에 이렇게 훅 하는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면서 무슨 예화를 드시는가 하니까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미국의 그 어느 목사님이 하와이의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았나 봅니다. 이제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러 가셨겠죠. 미국도 시차가 있잖아요. 본토하고 또 이 하와이는 시간차가 많이 나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시차 때문에 깬 거예요. 겪어본 다 아시지만요, 시차 때문에 깬 거는 다시 잠들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새벽에 뭐 딱 깨셔가지고 더 이상 못 주무시니까 또 배가 출출해가지고 이제 호텔을 나와가지고 인근에 식당을 뒤진 거예요. 그 어떤 허름한 식당을 발견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식당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거리의 여인들이 이제 그 시간에 출출할 때 한 새벽 서너 시에 꼭 식사하러 오는 그런 식당이래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걸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막 이제 거리에 여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 식당 잘못 골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요 뒤에 앉은 여자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떤 여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 내일 39번째 생일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뭐? 생일 파티해달라는 거야? 그 얘기 왜 하는데? 이게 우리하고 뭐 농담하는 방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나누니까 나 내일 39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뭐 어쩌라고 나보고 우리 보고 뭐 파티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요, 평생에 한 번도 생일 파티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내 팔자에 생일 파티는 뭐 그냥 생일이라고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이제 그 여인들이 쭉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참 이 목사님이 어쩔 수가 없었을 목사인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 식당 주인에게 물었대요. 방금 여기 앉았던 그 한 무리의 여자분들이 여기 단골입니까?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요. 네, 매일 새벽에 이 시간이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방금 제가 여기 내일 39번째 생일을 맞는다는 여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제가 내일 이분 생일 파티를 열어줘도 되겠습니까?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식당 주인이 너무 고마워하죠. 그러면 너무 좋죠. 제가 내일 한 시간 일찍 와서 이제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파티를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나눈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2시 반에 이 목사님이 그 식당에 갔더니요. 이 식당 주인이 흥분을 해가지고 동네 길거리 여자를 다 부른 거예요. 막 바글바글 막 북적북적거리고 이미 막 그 생일 축하한다는 것도 써붙이고 막 그냥 파티 분위기가 됐더래요.
그렇게 하고 3시 반이 됐습니다.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주인공 팀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스프라이즈 뭐 이런 스프라이즈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파티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고 이제 이거를 불고 이거 잘라야 되는데요. 이 케이크를 자르는 그 시간에 그 생일 맞은 여자분이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니까 이거 자르지 않고 저 집에 갖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생일 축하 케이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념해서 좀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건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는 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분하고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요.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당신 나한테 목사란 얘기 안 하지 않았어? 당신 어느 교회 목사요? 미국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 참 그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그 농담처럼 대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요, 저는 새벽 3시 반에 창녀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 목사입니다. 웃기려고 한 말인데요. 그 식당 주인이 너무나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벌써 나갔지. 제가 만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이 설교를 듣다가요, 마음이 몸찌대졌어. 이 한마디에.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벌써 나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말만 갖고 떠드는 것들이 모인 데가 교회지.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 벌써 그 교회 나갔지. 오늘 교회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예수 믿고 막 지혜가 넘쳐나가지고 막 끼일 때 안 끼일 때 그냥 심판관 노릇하면서 이건 말이야, 이게 잘못됐고 이건 네가 잘못됐고 이렇게 지적질 잘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막 마음이 뿌듯하세요? 나는 늘 내가 이런 평가를 잘해주는 사람이라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요, 아, 저 사람 말이야, 그 교회 다닌다는데 뭐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 저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줘.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줘. 왜 그런지 아시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긍휼로 드디분 인생은 감동을 줍니다. 아까 그 설교에서 예를 드는 그 미국 목사님처럼요. 우리 이 세 가지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찬양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이것들을 녹여놓은 게 십자가니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도와하시고 나를 도와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되뇌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 목사라고 거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고 우리 젊은 부목사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젊은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감동을 주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세 자녀를 놓고 또 제 아내를 놓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만 갖고 떠드는 목사인지 아닌지는 우리 집 가족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먼저 아버지, 내 아이들에게 감동을 끼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판단 중지, 내가 내 자녀들과 내 아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안에 내로남불, 저는 늘 내 자신에 대하여 늘 합리적이고 관용하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처럼 타인에 대하여는 너무나 냉정하게 지적질 잘하고 판단 잘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린 결론 하나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것들을 녹여서 만든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부를 동안에 하나님, 내 안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는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노래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한 힘을 주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삶 가운데 이 노래가 선포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새롭게 된 주님의 피조물로 선포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찬여라. 이 마음 그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 피난과 정죄 대신에 늘 붙드시니 이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늘 붙드시니 피난과 정죄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선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해야 될 그 사람들을 떠올리시며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주 너를 보호하시고 늘 붙드시니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먼저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비난과 정죄, 너무 많은 그런 재단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썩물이 흘러나갈 때가 많다면 주님 먼저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주신 그 은혜, 십자가 은혜가 내게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나도 내 주변에 비난이 난무하는 편견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것을 주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너무나 아버지 삭막하고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울분이 많고 분노가 진노가 많고 아버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너무나 지난과 아버지 정자가 남다른 시대 가운데 주님은 나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도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살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난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아버지 사장과는 다른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드리는 인생이며 아버지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다시 한번 더 입을 수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 주님의 항상 무지의 정신을 사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주시오. 마지막 안에 영원 전도하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 주님을 향하여 그 갈망을 드리며 우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 있으면 내 벌써 나갔지. 오늘 하나님 너무나 바리새인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목마름이라고 교회는 그저 말뿐이지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이 한마디 앞에 우리들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인 저부터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판단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특별한 무슨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돼,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 마음에 감동이 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참 주님의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참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이 한 주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